밀리언셀러 아이돌 엑소의 입구, 시우민이 연기에 도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전의 바나다에서 나도전 역을 맡게 된 엑소의 시우민입니다. 첫 주연 작품이라 되게 부담감도 많이 되고 책임감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부족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 웹드라마 도전의 바나다로 연기 도전에 나선 시우민. 이번 연기 도전을 통해 또 다른 도전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생애 첫 삐에로 분장에도 도전했고요. 네, 사실은 제가 삐에로 연기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살면서 삐에로 분장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되게 부담됐어요. 근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어떻게든 귀엽게는 보이지 않을까요? 네. 팬들의 아리를 부르는 시우민의 삐에로 도전기. 이상하지 않게 찍으려고 되게 노력 많이 했습니다. 네, 예쁘게 봐주세요. 벌써부터 관심 폭발인데요. 도전의 바나다 시우민의 도전 속 도전. 두 번째는 생애 첫 OST였습니다. OST 노래 제목이 You Are The One. 아,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도전의 바나다 OST 곡인 You Are The One은 저희 작품에 걸맞게 되게 경쾌한 곡이고요. 네, 그리고 드라마 중에 약간 러브라인이 있는 만큼 되게 로맨틱한 요소도 있으니까요. 네, 열심히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부른 OST인데 네, 부족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고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한 번씩만 들어봐주세요. 네. 엑소의 입구라 불리는 시우민답게 누나들을 심쿵하게 하는 귀여운 당부도 잊지 않았는데요. 시우민의 심쿵 리액션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을 잘 듣지 못한 시우민. 아, 죄송해요. 제가 잘 안 들려서 그런데. 김생민의 설명에 귀 쫑긋 포즈로 누나 팬들을 알게 했는데요. 기억에 남는 대사는 이만 해도 되나? 바나나, 너 혹시 나 점점점점 찍어진 적 있어요? 네. 그 뒷말 없어요. 네. 기억에 남는 대사마저도 어쩜 이렇게 시우민다운지 엑소의 입구라 할 만하죠. 드라마를 통해 연기, 삐에로 분장, OST까지 많은 도전을 해본 시우민이지만 아직 이 남자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제 직업의 활동과는 별개로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또 이렇게 먹는 빵이랑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파티셰나 바리스타 자격증을 한번 따보는 게 제 도전 목표입니다. 네. 네. 이제 집 앞에 빵 많이 쌓이겠네요. 아, 빵. 도전을 즐기는 남자 시우민. 웹드라마 도전의 바나다 목표 역시 통 크게 잡았는데요. 조심스럽게요. 일단 천만 원 넘고 싶고요. 예. 네. 한 2천만 2천만 뷰 안 될까요? 2천만 뷰. 욕심 좀 내도 되잖아요. 그렇죠? 아, 네. 감사합니다. 팬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2천만 뷰를 목표로 삼은 시우민. 흥행 공약은요? 뭘 해야 되나? 삐에 문제 한 번씩 더 할래요? 앞서 웹드라마 우리 옆집에 엑소가 산다가 천만 뷰를 가볍게 넘기면서 시우민의 주연작 도전의 바나다 또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시우민의 삐에로 분장 흥행 공약이 걸린 웹드라마 도전의 바나다는 유튜브 및 포털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